근전의 비밀방에서 온 사냥꾼입니다. 히든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댕댕이. 귀엽다. 저주 수지도 있다. 궁지에 몰린 자들의 지배자. 어서오세요. 수비.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총을 재장전에서 가져옵니다. 반자동. 비용이 0이 아니라면 돌아옵니다. 탄약을 소모합니다. 탄창 6. 이렇게 하는 거구나. 탄창 1. 구르기는 손에 있는 거 재장전이구나. 어서오세요. 피해를 6줍니다. 대개 있는 총 하나당 피해량이 2 증가합니다. 구려. 피해를 8줍니다. 탄창이 1이면 8 증가합니다. 이 카드를 재장전하면 오메가 3를 부여합니다. 오메가가 뭔데? 그 왓챠 오메가인가? 그러네. 그 오메가가 맞네. 유리구원석. 던종류시 일방어도 식었습니다. 공격으로 막히지 않는 피해를 입으면 모두 잃습니다. 원작 고증답게 개슬 뽑네. 피해를 5줍니다. 재장전하면 야약화를 부여합니다. 피해를 10줍니다. 치명타면 소멸합니다. 아이고, 재장전을 안 했네. 폭발 화살을 12 부여합니다. 무작위 테이블 기술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건전 모드입니다.
최대 탄창 위로 가지도 않네. 유리 구원석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와, 쥐갈. 3장 전환은 총 하나당 에너지가 감소하고 카드를 4장 뽑습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내 손에 있는 총 한 장당 방어도를 얻습니다. 아트가 귀염. 아이, 구원석 캐슬 뽑네. 방어도를 육었습니다. 무작위 적에게 2피해를 5번 줍니다. 적 하나당 방어도를 쌓습니다. 주전자도 좋네. 골드를 얻습니다. 이러면 정화 없어지나? 없어진다. 총 한 장의 탄창을 비웁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아이, 세상에, 이게 뭐야? 아이고. 그동안 재밌게 잘 봤어요. 아이고, 세상에. 시험 붙고 연말에 올게요, 중바. 아이고, 아랑아리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 시험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갔어. 아이고, 화이팅.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피해를 3줍니다. 폭발 화살을 12 부여합니다. 반자동. 폭발 화살이라는 게 저 총을 재장전하면 터지는 거겠지? 센데. 에따피. 아씨. 뭐야 이거. 귀엽다. 피해를 12줍니다. 손에 있는 유일한 총이면 피해가 2배가 됩니다. 1코스트 24딜. 포션 슬롯을 1 넣었습니다. 치명타라면 재생을 얻습니다.
시너지도 구현돼 있어요. 이번 턴에 체력을 18 이상 잃지 않습니다. 심장과 아뇨. 어서오세요. 샌드 소드건 빵! 비친 한 발이 더 있어. 비친 벌써 모기를 두 마리를 잡아? 피해를 6줍니다. 재장전하면 방어도를 15얻습니다. 탄창 7. 야, 탄창 7이면 좀 반자동도 아닌데. 아 근데 방어도를 15얻을 것 같으면은 쓸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피해 6이 너무 구리다. 그냥 수비하라고 만들어도 아이씨. 저주도 구현되어 있는 거군. 한 턴당 한 번이니까 한 번 더 할 수도 있었겠다. 피해를 6줍니다. 재장전하면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근데 반자동 너무 많으면은 아니 건전소득은 보증대로면 이번 턴 불받침에 방어력 주고 원래 데미지만큼 반사는 직삭이어야 하는데 유유 유유. 피해를 5줍니다. 적이 공격할 의도가 없으면 에너지를 얻고 카드를 뽑고 치약을 부여합니다. 뭐야 개좋아. 사기 카드인데. 수수수수 아이고 이겨. 아이고 애답. 아이 소순 효과 헷갈렸다.
전탄 발사. 왜 갑자기 바뀌냐? 일러스트가. 다음에 사용하는 총이 탄창을 모두 소모할 때까지 발사됩니다. 좋은데? 소멸 사라지네. 굳이 소멸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취약을 2부여합니다. 피해를 10줍니다. 아, 이 모드는 강화 효과가 되게 좋네요. 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카드를 재장전하면 오메가 4를 부여합니다. 핸드 망함. 아니, 쏴야 재장전이 되네. 끈적끈적 석공 괜찮네. 어서오세요. 덱을 그렇게 두껍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모드인. 전탄? 삼실각 보느라고. 블리뽀. 대상이 체력을 11 씁니다. 다음 턴에 그 적을 기절시키고 모든 적에게 피해를 10줍니다. 흠. 개 좋은 거 아닌가? 기절인데? 뭐야 이거? 탄성 카트리지 클립. 탄창의 용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야 이게? 재장전할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연이네. 건전 모드입니다.
스턴. 라드건. 스웩. 아니지. 웩. 비회를 사줍니다. 탄창이 꽉 찬 상태일 때 또는 두 발 남았을 때 장전하면 기본 피해가 두 배 증가합니다. 탄창이 꽉 찼을 때 장전을 하고. 에 뭐야, 저주 받았다. 풍선껏. 쿨. 블리포스죠. 라드건 다음 맵에도 돼요. 피해를 5줍니다. 두 번 사용하면 1레벨 진급합니다. 체력을 잃으면 1레벨 하락합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재장전 효과가 발동할 때마다 이 카드를 버린 카드 더미에서 가져옵니다. 카드 좀 적당히 좀 형광색으로 만들지. 모든 적을 기절시킵니다. 개꿀. 다음 턴 기절. 얘 두 개 쓰면 어떻게 돼? 스턴 2뷰만 쌓였네. 뭐가 좋지?
야, 기절이 너무 사기인데. 바락 세 장 뽑습니다. 총을 뽑으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무작위 총을 가져옵니다. 뭐야, 쓰레기 아님? 강화해야 피해를 3줍니다. 포박을 5부여합니다. 포박이 그건가? 첨탑 암종이 쓰는 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사운드 보소. 피해를 받으면 갖고 있는 모든 총을 재장전합니다. 뭐야? 방금 여기 유리병 왜 떴어요? 석궁 개쓰레기네. 각 전투에서 한 번씩 막히지 않은 피해를 입으면 다음 턴이 시작할 때 모든 적에게 30의 피해를 입힙니다. 좋네. 뭐야 이거? 기갈도 있어? 일러스트에 형광색만 작작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총이 없네. 나이스. 쿨. 카드를 한 장 뽑고 총을 가져옵니다. 성배랑 유리병이랑 시너지 있습니다.
사용하는 총이 두 발 발사됩니다. 메트로놈. 공격으로 적을 죽이면 힘을 이었습니다. 막히지 않은 피해를 입으면 초기화입니다.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총을 재장전합니다. 아이 보스에서 죽어놨네. 라드건 탄창 사지. 8 데미지. 왜 저주 안 걸려? 보스는 저주 면역인가? 아이고, 라드건 실패했다. 그냥 기절을 안 먹는 것 같네요. 쿨. 아이 방금 테이블 기절 안 먹지 않았음? 기절이 아니었나? 건슬링어 폼. 총을 발사할 때 재장전 효과가 발동됩니다. 휘발성. 건슬링어의 형상.
플러스 5득원 떡상. 피해를 산 만큼 세 번 줍니다. 재장전하면 모두를 전환합니다. 피해를 7 줍니다. 이 카드를 재장전하면 뽑을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사용하고 이 카드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버린 카드 더미로 들어가면 비용이 감소합니다. 어서오세요. 쥐장화. 재장선을 태우다 방어도를 삼았습니다. 손에 있는 총을 두 개까지 재장전합니다. 저주받은 개시. 메트로놈 사기네. 유리구원석. 총기 우정의 물량. 손에 있는 모든 총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강화합니다. 무작위 총 두 장을 손에 추가합니다. 완성된 총. 피해를 14 줍니다. 탄창 1. 피해량이 11을 증가하고 대상이 나에게 필요하는 피해만큼 추가로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세긴 세네.
저주 옷자리라고요? 어우. 안에 메트로놈. 저거 되네? 라드가 올라가네. 병효정 정제된 온돈. 미미인가가 와 미미 캐스다. 아니 주인색 그렇게 지졌는데 쉑쉑. 상태 이상 왜 이렇게 많이 넣냐. 나이스. 라드건 또 나왔다.
다른 무기의 공격을 추가합니다. 확률탄 플러스 되면은 사기긴 하겠네. 아, 사기까지는 아니겠다. 어차피 제일 낮은 코스트가 1코스트짜리 총인데. 0코스트 총 있으면 그거랑 쓰는 건가? 아유, 저주 팔도니까 게임들은. 노이스. 노이스. 왜? 서순 분노 안 썼다. 기절 걸고 때리면 바뀌는 거 아니야 혹시? 아 왜? 아 바뀌네. 조건 반사. 조건 반사 두 장이면 장난 아니겠다. 보스가 아닌 적과 전투시 3% 확률로 9배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스는요, 라데건만 믿고 가자. 소드건 라데건이 희망이다. 허비 P700이야.
라드건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발 쏘면 초기화 되는 건가? 어서오세요. 형상 있으니까 두 발째는 초기화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계속 쏴볼까? 된다. 이제 타창 둘이니까 수동세 장전하고 피해를 464 줍니다. 최대 체력을 치렀습니다. 막히지 않는 피해를 입으면 모든 적에게 독성을 부여합니다. 피해를 이만큼 6번 줍니다. 처치하면 재장전 때 모든 적에게 이 카드로 처치한 모든 적의 최대 체력의 한 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뭐야 졸라 세네. 저주받은 턱턱턱이라니 너무 끔찍하다. 내 손에 있는 총이 반자동을 얻습니다. 탄창이 비었을 때 사용하면 무작위 보상을 보상화면에 추가하고 덱에서 제거합니다. 피해 총합의 절반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흠이 후액. 바로 깨지네.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라드건처럼.
이런 유리구원석. 빠른 스위칭. 뒤에 어떻게 열심히 그려본 게 웃기네. 나이스. 이제 몇 딜까지 가냐? 피해를 521을 줍니다. 피해를 1033 줍니다. 나이스. 근데 저게 딜이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딜 올라가는 게 먼저 적용되네. 과거를 바꿔야 해. 2000 딜 편한. 만진두빵. 피해를 입히기 전까지 적에게 피해가 2배가 됩니다. 나피부의 물약. 10 미만의 피해를 1로 감소시킵니다. 심장전에서 좋겠는데. 냉정한. 어? 탄창이 비었을 때 발사하면 소멸됩니다. 실시간 대박 덱 압축. 알았는데 쟤 또 왔어? 아, 여기가 아닌가. 또 왔어? 건슬링어 폼 탔다. 아유, 내 메트로놈. 나쁜놈. 레드 구운석. 구르기 방어도가 6 늘어납니다.
내 총기 방패. 피해를 385 줍니다. 드건 들고 와서 어떻게 좀 막아보자. 아니 왜 재장전 효과 안 뜸? 아 꽉 차 있어서 나갈 거. 라드건 4098 줍니다. 피해를 8194 줍니다. 16384 줍니다. 32772 줍니다. 아 근데 쏴볼 수나 있나? 심장 허접해. 아씨 뭐야 이거. 아이 발코얼 미쳤네. 해금도 있어? 해금도 있다. 내장 뽑고 총이 아닌 카드를 버립니다. 총을 3장 뽑을 때까지 카드를 뽑습니다. 소멸 주시총 에너지를 얻습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서 버릴 카드 더미에서 총들을 선택해 내 손에 넣습니다. 아니 총 서치해봤자 별 좋은 게 없을 것 같은데.